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세상에. 작아도 예쁘고, 크면 큰대로 예쁘군요. 자, 구독자님들께서, 아유, 내가 솜씨가 좋은데, 작은 사이즈 나도 잘 키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작은 사이즈 잘 키울 수 있는 분, 모여라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가, 어유 세상에, 마리드가, 이렇게, 어머 세상에, 마리드는 조금 오래전에 들어왔던 다육이어서 이제 요 아이가 제법 아이고 예 만원입니다. 만원 2두 혹은 3두 정도의 군생이고, 마리들을 조금 물을 많이 줬나 봐요. 굳혀 보시기 바래요. 제가 굳힌 아이가 있답니다. 5년 된 아이가 있답니다. 세상에, 색감이 예쁩니다. 자, 마리드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마리드,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아유 세상에, 어쩌면 제가 보니까 이 사장님은 흙에다 심었다. 아니, 그냥 흙. 자, 할로윈 철화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무조건 10,000원이에요. 자, 철화가 좋은 점은 이렇게 얼굴이 다 풀리면 어마무시한 얼굴이 나온답니다. 숫자, 얼굴 숫자를 말해요. 어머, 이쁘다. 어머, 이쁘죠? 자, 할로윈 철아, 눈곱 꼈어요? 눈곱 떼주면 되지, 뭐. 자, 나도. 자, 너 눈곱 꼈대, 여기. 자, 눈곱 떼줄게요. 자, 아유, 자, 요렇게 연두빛이 있고, 약간 밝은 브라운이라고 할까요? 고동색이요? 아이고, 좋아라. 아유, 그래. 우리 엄마가 쓰던 말 하면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자, 요런 색감도 있네요. 자, 할로윈 철화이고 10,000원인데, 12cm 포트에 그득 찼고,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이 아이는 뽑아 배송할까요? 세상에, 흙으로 그냥 가득 차왔네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조금 진한, 조금 중간, 조금 더 밝은, 이렇게 다 종류별로. 자, 할로윈 철화였고, 12,000원짜리가 어떡해요? 10,000원이라고, 10,000원. 무조건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하나만 가고. 자, 메듀사 군생입니다. 메듀샤. 메듀샤가, 아이고 세상에, 아유 참, 매혹이라는 말을 여기에다 쓸까요? 매혹적입니다. 자, 메듀샤 군생이고 10,000원입니다. 아우, 이뻐요. 이쁩니다. 메듀샤 군생. 7.5cm 포트입니다. 우리 종이컵 사이즈가 7.5cm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요런 색감도 한 번쯤은 봐야죠. 안구정화할 수 있는, 아유, 시원한 색감. 자, 요 아이는 그 독이, 저기, 벤츠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마이바흐. 어유 세상에. 내가 마이바흐라고 하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자, 마이바흐이고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어떤 애기는 막 자구도 있던데. 자, 이렇게 약간 뒤태. 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 마이바흐도 10,000원입니다. 자, 자구요. 어머, 어머, 자구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구도 있습니다. 자,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자, 마이바흐, 예, 마이바흐. 에오늄은 이름이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데, 중국말이 어렵기도 하고 내 입에 착착 앵기지가 않아서 제가 좋은 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만, 마이바흐는 제가 진건 아니에요. 제가 진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캐시미어 철화. 구독자님들 혹시 다육맘을 3년만 하시면 어때요? 이름이 원종 에보니? 예, 맞아요. 멕시코 야생말이야? 다 똑같은데, 예, 맞아요. 캐시미어 철화. 얘는 아까 한번 가볼게요. 할로윈 철화하고 색감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자, 10,000원인데 나는 할로윈이 좋다. 아유, 나는 캐시미어가 좋다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사진 찍었어요? 캐시미어 철화, 할로윈 철화.
자, 캐시미어는 저 고동색, 그리고 할로윈 철화는 약간 연두 베이지 같은 색감입니다. 밝은 톤 좋아하시고 어두운 건뭐 블랙 캐시미어만큼이나 어두울까. 자, 캐시미어 철화고 가격은 10,000원인데 얘는 포트가 10cm 정도 되니까 제법 이제 이런 거죠. 그 통판까지는 아니어도 이 철화가 좋은 점은 전부 생얼로 언젠가는 바뀐다는 점. 그러니까 좋아하죠. 자, 캐시미어 철화는 10,000원. 할로윈 철화도 10,000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저녁 노을이요. 아유, 기가 막힙니다. 저녁 노을. 자, 한동안 수량이 없었죠. 근데 너무 어려서 제가 조금 더 키우느라고. 자, 저녁 노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 저녁 노을이고 10,000원입니다. 오늘은 그 핑크마녀 하나만 12,000원이고 전부 10,000원이. 아, 쟤또 있구나, 썬라이즈도. 자, 아직은 안 갔습니다. 자, 저녁 노을 10,000원 이쁩니까? 작아요, 작아요. 10cm 포트인데, 이 작은 사이즈는 조금 뽑아가는 아이도 있고 분체 배송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니카 군생. 세상에, 니카 군생이요. 자, 니카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군생 달라. 그러면 요 아이가 배송받습니다. 아유, 나는 외도 달라 하셔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대빵 큰, 맞죠? 써있죠? 가격은 같으나, 자, 제가 비교 한번 해요. 비교 분석합니다. 자, 얼굴이 어드래요. 아유, 자, 니카 금은 외도 달라, 혹은 나는 군생 달라,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고, 제가 이 뒤태가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나는 니카금이 이렇게 제일 이뻐요. 제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댓글로? 받았더니, 어머 세상에, 색감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뽀샵 처리하지 않아도 핸드폰이 좋은가 봐요. 아유, 세상에. 나 니카, 얘는 외도이고 얘는 군생입니다. 가격은 같기 때문에 나는 외도 달라, 군생 달라고 외치시고. 맞아요. 아우, 내가 외도 달랬더니 군생 받았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니카 금밭은 언제 봐도 나는 심쿵심쿵합니다. 외도이고 군생이고. 그 다음에 제가 12,000원짜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썬라이즈. 제가 요 아이는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들어온 지가. 그런데 아유, 세상에. 물 주면 키 크고, 물 주면 키 크고, 굳혀지지 않고. 그러더니 지난번 비에 좀 맞췄고 색감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뽑아가는데 부러질 수 있어요. 왜요? 가지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다 심으셔요.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나는 몰라요. 그러면 매장에 직접 와서 사세요. 왜냐면 이거는 손만 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육이는 부러진 자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속상하지, 속상하죠. 그런데 다육이는 맞아요. 그 부러진 자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머 세상에, 또안 나오면 꼬집게요. 예, 아유, 부러지는 건이 니카. 내가 이 썬라이즈는 진짜 소개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하기가 너무 이뻐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늘 소개합니다만, 맞아요. 12,000원이에요, 썬라이즈. 이제 굳혀진 아이가 정말 예뻐서, 제가 나만 보기는 너무 안타까워서 소개를 늘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가, 뭐예요, 맞아요. 그러면 합해서 모아 심으셔요. 네. 나한테 울지 말고. 아이고, 나 니카금이 참 이뻐. 얘는 외두예요. 자, 그 다음에 핑크마녀 소자. 제가 이 핑크마녀 소자 처음 소개할 때 흙을 털어서 제 흙에다 심었더니 기가 막히게 멋지게 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핑크마녀 소만 12,000원, 썬라이즈도 12,000원, 나머지 전부 10,000원. 자, 괜찮았어요? 전,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 니카금인데 이봐요, 이렇게 색깔이. 예, 이봐요. 흙에 따라서 또 놓는 위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니카는 색감이 조금 다르고, 군생은 요런 색감이고, 외도는 이런 느낌이고.
자, 아유, 나는, 어우, 세상에, 나는 니카가 제일, 또 우리 저희 조금 대품이 많죠? 니카, 그 뭐지, 철아. 자, 그 다음에 제가 썬노즈를 마지막으로. 자, 썬노즈는 10,000원인데, 그 맞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썬노즈로 붙였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이름이 어려워서 중국에서 수입할 때 이름이 어려워서 각자 붙여졌던 이름인 것 같아요. 자. 뭐 저희 썬노즈 마음에 안 들면 이름 바꿔요. 뭐 이름이 뭐 얘네는 그렇죠. 요즘에 우리 사람 이름도 뭐 개명하는데. 어유 세상에 이쁘다 썬노즈. 썬노즈 얼마예요? 10,000원? 어유 괜찮네. 썬노즈도 이제 수량이 많지 않고요. 조금 무거워서 그런지 그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어때요? 어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이화랜드. 이화랜드. 자 제가 몇 가지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유아이 핑크 요정. 아 조금 전에 구매하셨는데 제가 그죠? 핑크 요정이에요. 세상에 핑크 요정. 핑크 요정 가격 12,000원입니다. 가격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가격 진짜 개다. 아르제, 5,000원이요. 요거 5,000원이에요. 아르제 5,000원. 어유 세상에. 아르제 이쁘죠? 묵혀보시오요. 진짜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홍등. 어우 세상에. 그냥 가격 다 무시하고 5,000원이에요. 자, 홍등. 7.5cm 포트인데, 어유 이뻐요. 어유 이뻐요. 자, 5,000원입니다. 자, 홍등 5,000원. 7.5cm 포트에 있고 두께 보시고 그 다음에 층수 보시고 엽성 보세요. 5,000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우리 농장에 오셔서 아유 세상에 토스카넬리 대품을 구매해 가셨는데 자 요렇게만 보면 안됩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손톱을 보셔야 합니다. 자 토스카넬리도 딱 거두절미하고 5,000원. 자 토스카넬리도 5,000원이에요. 자 홍등 5,000원, 토스카넬리 5,000원. 또 사탕금은 10,000원이에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여름 시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소개 못하잖아요. 이쁜 아이들 소개합니다. 사탕금은 10,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건 뷰티. 아유 거 봐요. 이렇게 군생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꽃이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오겠죠. 모건 뷰티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외도 하나도 나도 3,000원에 소개했어요. 5,000원 소개했습니다. 얘들은 군생이잖아요. 군생. 자 모건 뷰티 꽃이 기가 막힌 아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플스톤. 제가 퍼플스톤을 정말 어머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무구나 있더라고요. 자 퍼플스톤은 가격 6,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고가였죠 얘도. 그저 농장에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요. 퍼플스톤 얼마요? 아유 5,000원. 자 5,000원이에요. 5,000원. 다 6,000원짜리 없어요. 5,000원으로 제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첼로도 5,000원이요. 첼로 얼마에 우리가 소개했었죠? 12,000원 내봤습니다. 자 첼로 5,000원. 다 무조건 5,000원으로 제가 문자 드려요. 첼로 5,000원. 자 피멍이 이렇게 들고 손톱이 기가 막히고 적심하면 군생으로 끝내주게 보스 나는 아이가 될 아이. 첼로 5,000원. 다 5,000원이에요. 5,000원. 자 그 다음에 루돌프도 5,000원. 나는 외도 달라 혹은 군생 달라 하셔요. 루돌프도 5,000원. 자 우리 농장에 오셔도 제가 요즘에 가격 다 이렇게 해드려요. 자 루돌프도 5,000원. 어휴 세상에. 그 바위솔은 4개 10,000원이에요. 가장 포토 레드 와인 그 다음에 그 거미 아니 얘가 바위솔이 4가지거든요. 4개가 10,000원이에요. 4개. 그 다음에 요 아이 얘는 10,000원이네요. 얘 그 얘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네.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자, 아 플라멩고. 얘는 10,000원이에요. 플라멩고 10,000원입니다. 플라멩고. 자, 플라멩고는 10,000원이에요. 플라멩고 10,000원.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 아이예요. 더스티 로즈. 요 아이 저희가 10,000원, 12,000원 소개했었잖아요. 5,000원이에요. 예. 그 플라메 요 아이. 제 입장 보세요. 아, 이거 그러면 제가 비를 두 번이나 마치고 엄청 두껍고 5,000원인데 만약에 10개 정도 합식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더스티 로즈 5,000원입니다. 더스티 로즈. 더스티 로즈 5,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멋진 아이들 소개해드렸고 흑사장님 보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우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찬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예,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예,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